제주 MBC가 57년 만에 발굴한 영화 한라산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소재로 다룬 첫 극영화로 영화를 통해 당시 4.3을 바라보는 미국과 우리 정부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영화 속에는 해녀나 굿과 같은 제주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당시 제주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역사 자료적 가치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해녀들이 물질을 하기 위해 바다로 나섭니다. 해녀 수가 줄어 지금은 볼 수 없는 진기한 장면입니다. 고무옷이 아닌 무명천으로 만든 물적삼과 물소중이를 입고 박으로 된 태화기에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해녀의 물질과 함께 삼다도와 제주의 강인한 여성상을 소개합니다. We men of Jeju-do are surrounded by three conditions: rocks, wind, and women. Ours is a matriarchal society. It is woman who is industrious and resourceful.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영등굿도 인상적입니다. 심방의 움직임이나 소미의 연물, 상차림 등을 보면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굿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화북동으로 옮기기 전 중앙시장 자리에 있었던 오연중학교 교문과 교정, 교복을 입고 수업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제주시와 서귀포 시가지, 서귀포 문섬, 한라산과 해안 경관 등을 담은 영상은 소중한 자료라는 평가입니다. 영등굿하는 굿하는 장면, 그다음에 해녀들의 대량 해녀들이 입수 장면, 또 해안 마을의 이제 건축 경관 이런 것들이 그런 원형적인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고증 자료로서도 이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제주 영화사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에 살던 아마추어 배우들이 주인공을 비롯한 중요 역할을 맡았고 대사도 모두 제주어로 녹음됐습니다. 무장대 대장인 이덕구 역을 맡았던 홍성중 씨는 이 영화를 계기로 국내와 홍콩, 미국을 오가며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배우들이 제주 분들이었나요? 그렇죠. 다 제주도 분들로 된 거예요. 제주도 사투리로 이제 녹음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나오는 사람의 대사를 전부 제가 했어요. 여자분만 빼놓고. 제주어로 온전히 제작된 한라산 원본 영화를 발굴하는 한편 영업하니 제주의 역사 자료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